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탈출하라. 탈출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링엄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카시오페아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6월 25일에 나왔고요. 가격은 16,800원입니다. 뭐총 페이지 수는 400쪽으로 뭐 그렇게 얇지 않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돈, 뭐 노동, 소비, 뭐 관계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뭔가 좀 우리 삶을 좀 얽매인 것들에서 탈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그렇게 와서 저녁에 잠시 집에서 쉬고 또 다시 회사를 출근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특히 초반부에 그 현대인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해결법이 솔루션이 저는 조금 이게 적용시키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솔루션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뭐총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이 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참 이상한 헌신. 두 번째,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현대인. 세 번째, 일에서 정체성을 찾지 마라. 네 번째, 가치 있는 노동은 없다. 다섯 번째, 의미 없는 노동을 직시하라. 여섯 번째, 직장은 단일한 정체성을 강요한다.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3쪽입니다. 참 이상한 헌신. 그러니까 확실히 합시다. 꼬박꼬박 출근해서 썩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썩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8시간씩, 그것도 일주일에 닷새를 40년 가까이 하라는 말 아닙니까? 뇌가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설마 누가 이러고 사느냐고? 알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고 산다. 저널리스트 앨런 굿맨이 언젠가 지적했듯이 보통 사람들은 출근용으로 구매한 옷을 입고 아직 할부금을 내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지옥 같은 도로를 빠져나간다. 그래야 그 옷과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어차피 일터에서 돈을 버느라 거의 온종일 비워둬야 하는 집을 살수 있다. 평생 살면서 일주일에 40시간씩 40년 동안 일을 하는 셈인데 참으로 기가 막힌 헌신이다. 전문적으로 초콜릿을 맛보거나 신나는 영화를 시청하는 꿈 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인생에서 40년이면 지나친 요구다. 우리는 마지못해 직장에서 8만 7천 시간을 보내다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죽는다. 낙천적인 이들은 당연히 죽기 전에 은퇴하리라 여긴다. 게다가 출퇴근하는데 또 5천 시간이나 소비한다. 출근 준비나 업무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보여주는 통계를 찾지 못했으나 이 역시 어마어마한 수치일 게 틀림없다. 네, 우리의 삶이죠. 이게 뭐참 현대인의 모습이죠. 직장을 다니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썩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썩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닷새 8시간씩 우리나라는 훨씬 많죠, 일하는 시간이. 거의 40년 동안이나 계속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출퇴근하면서 버리는 시간들, 이런 걸다 포함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현대인. 달라이 라마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했다. 현대인은 돈을 벌려고 건강을 희생합니다.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으려고 돈을 희생하죠.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결국 현재에 살지 못하고 미래에 살지도 못합니다. 절대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달라이 라마가 현대인들은 돈을 벌려고 건강을 희생한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돈을 희생한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또 결국은 현재에 살지 못하고 미래에도 살지 못한다. 절대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가 이제 삶을 한번 비추어보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다고 야근하고 막 뭐 회식하는 술도 많이 마시고 또 그 상태에서 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막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대 돼서 뭔가 이제 신호들이 오죠. 이제 건강이 나쁘다는 이제 신호들이 오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막 홍삼 먹고 막 몸에 좋다는 거 막 챙겨 먹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을 팔아서 돈을 막 벌고 나중에는 그 건강을 치료하느라 그 돈을 다 쓰는 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마다 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삶을 달라이 라마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건강을 희생한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으려고 돈을 희생한다. 페이지 57쪽입니다. 우리는 노동에서 정체성과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누가 봐도 쓸모있는 일들은 안타깝게도 또다시 대부분 노예들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기계와 컴퓨터가 처리한다. 남은 것이라고는 엉터리 일. 뭐 엉터리 일이라고 하면은 트위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업무나 마케팅 지원 및 감시 업무가 아직은 이타주의가 살아있는 몇몇 일터뿐이다. 그러나 자선 사업과 의료 사업 분야에도 형편없는 장무가 계속 늘어나 사람들을 짜증나고 힘들게 한다. 몇몇 예술 분야는 아직 한숨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역시 시류에서 완전히 비켜가지는 못했다. 예술가도 작가 노트란 것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직접 마케팅하고 인터넷에 작품을 노출시키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형편없는 장무에 시달려야 한다. 거의 모든 일이 수익 창출이라는 정원명령에 따른다. 일에서 정체성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에서 정체성을 찾지 말라.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뭐 삼성전자에 다닌다, 현대차에 다닌다 이러면은 벌써 그냥 시선이 달라지죠. 그냥 놀고 있다고 하면은 벌써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놀고 있을까? 능력이 없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은 저 사람 능력도 있구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뭐 루저라고도 하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게 정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노동이라는 거, 그 노동이라는 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큰 커다란 관료제 시스템 안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미미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노동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 이거는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58쪽입니다. 가치 있는 노동은 없다. 100년 전에 윌리엄 모리스는 가치 있는 노동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한 바 있지만 요즘엔 가치 있는 노동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요즘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자아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욕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성취감, 열정을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기 직업에 바보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처럼 위장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일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탈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무의미한 일을 필요 이상으로 지시받고 감독받으며 오로지 경제적 필요 때문에 하는 거라며 오히려 대놓고 노동을 경멸하는 게 마땅하다. 약간 좀 이제 급진적이긴 하죠. 약간 좀 거부감이 드실 만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노동에서 뭔가 정체성을 찾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노동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이 아닌 딴 거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노동을 통해서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뭔가 좀 우리가 일해서 일을 통해서 거기서 자아실현을 해내고 뭐 열정을 느끼고 성취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면은 정말 그 일은 그 노동은 정말 바람직한 노동이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뭐 일단은 너무 고도로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작업들이 그 세분화된 속에서 노동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를 이제 책임져 주지 않죠. 과거에는 내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은 진짜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 회사가 평생 함께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직장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서 뭔가 자아를 실현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약간 좀 급진적으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는 노동을 경멸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경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죠. 우리는 이제 뭐 돈 많이 준다고 우와 그 직장한테 좋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야 돈 때문에 거길 다녀? 야, 그럼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인생이 소중하잖아. 어? 돈 때문에 너의 인생을 파는 거야? 돈 연봉 좀 더 준다고 거기서 너의 삶을 희생하고 뭔가 보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경멸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급진적이긴 해요. 뭐 약간 조금 급진적이긴 한데 뭐 좀 더 들여다보면은 뭐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노동을 직시하라. 페이지 59쪽입니다. 의미 없는 노동을 직시하는 것. 이는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을 끝내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테고 중산층을 위해 남아있던 일 역시 자동화되거나 외주로 돌리고 아니면 갑부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파산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노동이 그 의미를 잃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노동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말이다. 솔직히 노동이 폐기되는 순간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앞서 제거해야 할 게 있다.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찾는 우리 사회의 집착과 직업이 없으면 남부끄럽다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기는 시선 그리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든지 간에 유급노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물론 이는 오래고 오랜 역사를 넘어서야 하는 작업이다. 의미 없는 노동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꾸 노동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노동을 자꾸 신성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을 보자는 거죠. 현실 속에서 노동은 정말 돈 말고는 전혀 뭔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하는 노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일단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뭔가 그래 무슨 의미가 있겠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의미 없는 노동을 직시하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저자의 말인데 뒷부분 가서는 조금 이제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뭐 사유재산 개념을 폐지한다거나 뭐 기본소득을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고 직업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우리 사회의 집착 직업이 없으면 남부끄럽다거나 게으른 사람을 여기는 시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 자꾸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개팅이나 뭐 맞선 이런 결혼정보업체 이런 시장에 가서도 뭐 인간의 등급표 물론 이건 아니라고 가짜라고 뭐 하지만 인간 등급표가 있어서 뭐 판검사면 굉장히 상위 클래스고 뭐 되게 뭐 대학원생이면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고 막 이런
뭔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혹은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뭔가 평가, 등급을 매기고 정체성을 규정짓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하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페이지 64쪽입니다. 직장은 단일한 정체성을 강요한다. 반면에 직장생활은 부자연스럽게도 단일한 정체성을 강요한다. 우리는 매일 거의 똑같은 업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곳에 갇혀 회사에서 지정한 정체성으로 일을 해야 한다. 매일 아침 똑같은 출근길을 지나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의자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을 먹으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길들여진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직장에 의해서 형성된다. 직장에서 우리는 구내 식당의 이쪽 자리에서 밥을 먹는 남자 사원, 아니면 저쪽 공용 책상을 쓰는 여자 사원이 된다. 일터 밖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버스기사 수전, 혹은 집배원 스티브, 혹은 카니의 신이 되어간다. 직장생활이란 게 결국 조직생활이잖아요. 이런 조직생활, 단체생활에서는 결국 동일한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 신입사원 연수를 가면은 그 회사의 이념이라든지 그 설립자의 정신, 뭐 사훈, 뭐 회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담기시키잖아요. 그게 다 일종의 교육을 통해서 그 개인의 약간 좀 개성을 조금 이제 빼내고 거기에 이제 조직의 정체성을 좀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뭐 해병대 캠프 이런 것도 보내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계속 강요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단일한 정체성을 계속 뭔가 좀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성이 너무 강해지면은 개개인의 개성이 너무 강해지면은 이 조직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은 A라는 사람 특출난 개성이 있다고 쳐요. 특출난 개성 때문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A가 퇴사를 한대요. 이러면은 그 사람의 공백을 메꿔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왜 그 사람의 개성은 그 사람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회사 자체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튀는 인재들은 이제 회사에서 많이 좀 싫어하죠. 그래서 적당히 약간 좀 개성을 갖고 있으면은 뭐 자신의 경쟁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만 회사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인재, 정말 하나뿐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그런 직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내 개성이 있으니까 약간 조금 이제 뭐 다른 사람과 차이점도 많이 생기고 하겠지만 신입사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루어지는 수많은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동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된 거죠. 똑같은 구내식당에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틀 안에서 뭐 매일 많은 시간 보내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부부도 계속 살려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좀 이제 내 정체성, 내 개성이 내가 속한 조직의 개성과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말했던 뭐 삼성전자의 누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와 대단하다라고 보고 그 사람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 삼성전자의 직원이지만 내가 곧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나도 결국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기업에 다니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그 사람을 뭔가 직장이나 뭔가 일, 그 사람이 하는 일 같은 걸로 그 사람 계속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제 뭐 이게 전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나쁜 면도 많죠.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뭔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봐주는 게 우리 사회에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탈출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볼 거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그 이 탈출하라에서 나오는 뭔가 솔루션, 우리가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뭔가 일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